제가 귀농한 지 한 20년 정도 됐거든요. 낚시는 그 이틀만 낚시지. 옛날 같으면 한 4일? 4일 정도 잡아야 돼. 유튜브 보면 붐 스프레이 하면 뭐 다 나옵니다. 아시아 그 여기 마음에 딱 드는 게 국산 보통 성룡 갈리기는 앞바퀴밖에 안 움직여요. 근데 이거는 조형이 뒷바퀴도 같이 움직여주잖아요. 이제 머리, 양쪽 머리를 심어도 밟은 자리만 딱 지나가니까 아무 지장이 없더라고요. 약 효과는 붐스프레이기 월등히 안 좋겠습니까? 뭐 트랙터로 하는 거는 왕복으로 왔다 갔다 저어주고 이래 하면서 치니까 약이 실제 보면 조금 많이 가는 데는 많이 가고 안 가는 데는 안 가고 그런 게 많거든요. 그런데 약 같은 경우에는 거진 뭐 아래 위로 다 묻혀주니까 효과 면에서는 월등히. 성능은 아직까지는 크게 뭐 흠잡을 데는 없습니다. 뭐 힘 딸리고 그런 것도 아니고 서기 엄청 편하게 돼가 있네. 안 선 이상은 모르겠는데 한번 서고 나면 이제 다른 거는 못 서지야. 사람이 편한 거 맛보고 나면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.